어떤 그 모습 보면 어때요? 본인이 아, 나 살 좀 이제 빼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? 지금은 딱히 빼고 싶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. 어. 다이어트를 한번 제대로 시켜보신 적은 없으세요? 집 앞에 초등학교 있거든요. 거기를 좀 돌자 한 시간씩. 한 이틀은 따라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3일째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. 또 한 번은 또 복싱이 또 살이 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며칠 다니더니 엄마 거기에 너무 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. 시원하게 나는 냄새인데. 그러니까 가기 싫다 그래서 며칠 만에 또 때려치고 뭐 아까 보셨듯이 냉동식품 뭐 치킨 뭐 그런 거 아니면 먹지를 않으니까 비빔밥 맛있잖아요, 비빔밥. 맛있죠. 그러니까 저희가 했는데 안 먹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. 얘를 또 굶길 수는 없잖아요. 또 아, 엄마가 약해 마음이 지금. 일단 맛없으면 그냥 안 먹고 싶어요. 저는 김치 같은 것도 이거 오늘은 맛있다 그러면 먹고 맛없어 그러면 안 먹고 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조금이라도 뿌르면 못 먹어요. 되게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머니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. 아, 그러면 좀 적게 만드는 건요? 네. 그 양을 적게. 아니 근데 양이 있는데 양만큼 줘야죠. 아니 어머니가. 네, 엄마가 만든다니까 지금. 어머니가 다 해주면서 네. 걱정을 하시는 게 그게 문제네요.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를 초창기에 할 텐데. 편식이 너무 심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. 예, 제때 딱 줘가지고 계속 안 먹으면 그때 치우는 거예요. 그러다 나중에 배고프다고 해서 중간에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. 이틀 정도 지나니까 김치도 먹더라고요, 애가. 예. 근데 안 줘보기도 했는데 안 먹어요. 그게 얼마나 이어졌어요, 그러면? 그러니까 뭐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. 계속 안 먹으니까 걱정되니까요.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. 그래도 더... 자, 바로 옆에 아버님 나와 계신데 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? 근데 당연히 고민이죠. 심박건 신을 못 매요. 스스로. 천이 안 닿아요. 배가 나와가지고. 그 야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먹였어요. 먹자마자 토하는 거예요. 그 먹은 음식을 토하니까 이제 저로서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안쓰럽죠. 근데 그거를 아버님이 옆에서 딱 좀 잡아주면 그러니까 되잖아요. 결혼한 뒤로 5년 정도 있다가 애가 생겼었고 그리고 돌 지날 때부터 고관절 있는 데가 썩는 병에 걸렸었어요. 썩는 다리는 안 자라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. 그렇죠. 병원에서 뼈를 한 이마쯤 잘라내야 된다고. 그렇다 보니까 아들이 해달라는 거, 뭐 맛있는 거, 뭐 그런 걸 다 해준 거예요. 아, 예, 예. 이해가 되네요. 예, 그 얘기 좀 들으니까.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는 건강이 걱정이에요.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러면 초고도 비만 나오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보면 항상 배가 아파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그러나요? 네.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중요한 게 이게 뚱뚱하니까 자꾸 넘어져요. 넘어져가지고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병원을 막 데리고 다녔어요. 이제 얘가 귀찮다고 이제는 안 간다고. 본인이 이렇게 식사량을 좀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걸 느끼죠? 솔직히, 뭐 좀 후회한 적은 없어요? 아, 내가 왜 이럴까? 먹는 거 같다가 후회한 적은 없어요. 뒷일은 아니, 생각 안 해요. 넘어질 때는? 접질리고 나서 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은가? 뭐 이런 생각. 이런 생각 안 해요? 그건 안 해봤어요. 지금 해봐. 해봐야 돼. 아들이 혼자 스스로 깨닫게 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해주잖아요. 아까 신발끈도 못 묶는데 그럼 어머님이 다 묶어주세요? 19살인데? 잘 못하니까 제가 묶어주죠. 안 돼. 예전에 지금도